황금 알을 낳는 거위. 옛날에 한 농부가 거위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. 그 거위는 매일 황금 알을 낳았습니다. 그래서 그 농부는 황금 알을 매일 시장에서 팔았습니다. 어느 날 그와 그의 아내는 생각했습니다. 만약 우리가 거위 안에 있는 모든 알을 가질 수 있으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들은 거위 둥지에 가서 거위를 죽였습니다. 하지만 거위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. 농부는 거위도 잃고 황금알도 다시는 얻을 수 없게 되었어요. 거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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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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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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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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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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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자, 부자, 부자. 황금 알을 낳는 거위. 옛날에 한 농부가 거위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. 그 거위는 매일 황금 알을 낳았습니다. 그래서 그 농부는 황금 알을 매일 시장에서 팔았습니다. 어느 날 그와 그의 아내는 생각했습니다. 만약 우리가 거위 안에 있는 모든 알을 가질 수 있으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들은 거위 둥지에 가서 거위를 죽였습니다. 하지만 거위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. 농부는 거위도 잃고 황금알도 다시는 얻을 수 없게 되었어요.